우와. 가만히 가니까 힘든다. 고도로 올라가니까 그냥 핵핵. 여기서 또 대강호까지 올라가네. 아, 저 위에까지 첫. 치는 거야. 그냥. 아. 여기는 뭐, 얼마 가서 그게 아니야. 그냥 짜증나. 자. 우리는 2로? 1등산로가 좀 전방이 좋은가? 자그마한 소리야? 자감 있어요. 두 개씩. 자감은 3m죠. 고대산 숲길 안내서. 네, 지나서 갈 때, 우리 누구야, 이거. 네. 하나 준 것도 있고. 2등산로? 2등산 놓고 이 코스로 가는데, 고대 자연수련님에서 고대로 정상까지 총 2.65km.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자, 하나, 둘. 네, 찍었습니다. 자. 하나씩 찍어. 아, 같이 찍어드렸어요.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인중. 아, 제대로 이제 코스 올라갑니다. 오, 오른발. 장난 아니다. 어, 계단이 장난. 우와. 아. 와, 풍경은 순간 튀고 올라와서 풍경이 진짜 좋네. 올라가야 돼? 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설마지. 큰일 났네. 아, 와, 옷을 하나 벗으실 걸. 아, 나도 저렇게 입을 걸. 아, 능선 시작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능선을 타고, 칼바이 능선인가? 거기로 갔네. 아. 좀 기다리셔야겠다. 모시고 안 돼? 모시고는 가야죠. 너희네도 내버려. 역탐의 선장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때가 회사 지체우기인가? 아, 고대산 숲길. 자, 좀 정상에 올라가니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려있네요. 그리고 이게 순간적으로 고도차를 올라가기 때문에 와, 풍경은 짱입니다. 대광리, 신탄리. 와, 내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인가 이 대광리, 신탄리 형 면회 오고 그랬었는데, 참 그랬던 형이 아이고 이제는 곁에 없고 참 그렇습니다. 추억이 있는 대광리, 신탄리인데 거기 있는 고대산을 가고 있습니다. 네, 셀파님들은 먼저 올라가고 계시네요. 와, 여기도 경사도가 훅 치고 올라갑니다. 훅 치고 올라가. 와, 고대산 숲길 살짝 바닥도 얼어있고 눈이 살짝 미끄럽습니다. 아,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 눈으로 볼 때는 멋진데 담아내질 못하네. 하얀색을. 아, 아쉽다. 와, 상고대가 있습니다. 아, 대박. 와, 여기서부터. 와, 상고대가 쫙 세상이 바뀌네. 네. 세상이 바뀌는데 미끄러워요. 아니, 왜 이렇게 미끄럽지? 바닥이 눈이나 비가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녹고 막 이래가지고. 와, 상고대 장난 아니다. 어, 이쁘다. 이게 역광이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 와. 이게 눈꽃이라고 해야 되나? 얼음꽃이라고 해야 되나? 와. 와. 와, 눈부셔. 와, 진짜 설국이다, 설국. 야, 이게 진짜 이 상고대 이런 게, 와, 역광해서 그렇지? 와, 이런 걸 언제 보겠습니까? 아, 아, 이쁘다. 와. 바닥이 살짝 얼어 있는 상황이라, 아, 상당히 미끄럽네요. 와이어 잡고 간신히 올라가고 있는데, 와, 야, 멋있다, 멋있다. 와, 멋있다. 아. 아. 여기, 고대산 정상까지 1.8km 남은 지점에 전망대가 있는데, 와, 갈바위. 꽉 펴져 있고. 와, 갈바위. 와, 와, 저게 철원평원이죠. 철원평원이야. 쫙 펴져 있지. 네. 와. 사죄하려고 그냥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을 거야, 이거.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 이거 없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나는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와, 네. 우와, 칼바위.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그래? 이야. 에이, 이거 진달래야? 개나리야? 이거 철쭉 같은데? 철쭉이야? 몇 달 있다 와보면 알겠죠, 뭐. 와, 저쪽에 고대산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도 풍경이 되게 좋아요. 와, 철원평화가 한눈에 들어오고. 근데 바람이 불어서 눈꽃이, 상고대가 막 날려서 또 하나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고. 콧물 나고. 오, 너무 좋아, 여기. 자, 대강봉에서 고대산 숲길 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산 정상까지 삼각봉, 그다음에 고대산 정상까지 이렇게 능선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마이올 쪽으로 표범폭포 약수터로 해서 이쪽으로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올 때 아까 전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1코스가 아니라 말등바위, 전망대 칼바위로 해서 지금 대강봉 정상까지 왔습니다. 아, 오, 멋지다. 삼각봉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아, 저 밑에 저쪽이 고대산 정상입니다. 여기 미끄러워서. 네. 오, 조심하겠다. 아, 고대봉에 올라왔습니다. 고대봉. 와, 엄청난 헬기장인데. 저쪽에 고대정도 보이고.
아. 여기 옛날에 저기 저 시멘트 바닥에 그리고 이제 애치자만 하나 그려져 있던 거. 우와. 여기 정상에 상고대가 착색. 야, 우리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 너 베란다에 창고 있잖아. 야, 군부대 옆으로 등산로가 돼 있고. 아, 군부대를 우측으로 돌아서. 또 하산길을 갑니다. 수리를 바꾸면, 한자를 바꾸면 응이 돼. 수리는 독수리잖아. 네. 그 이제 매바이 수리. 그 전에는 수리였을 거야. 수리바이였을 거야. 근데 이게 수리라는 건 뭐냐면 큰 바위 또는 높은 바위는 고구려 고거든. 수리라는 거는. 네. 산. 높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이지.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수리.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그 산을 영치산. 독수리가 앉았던 산. 그러니까 뭐 매바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네. 거야. 이게 한자로 바꾸면서 그렇게 뜻이 바뀌죠. 근데 그걸 애초에 모르면 전혀 그걸 모르게 돼. 아, 그건 높다라는 뜻이다. 산, 큰 네. 산 같은 바위라는 뜻이다.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산 같은 바위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매바위가 있다는 거는 그 전 단계가 수리바위거든. 네. 수리는 뭐냐? 높다 또는 산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높은 바위, 큰 바위, 산 같은 바위, 이런 뜻이지. 이게 현재 무슨 바위? 표범 바위. 왜냐면 표범 호피 무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면서 보자. 네. 그게 이제 소나무 씨, 그 솔방울이 흘리다가 그 바위 틈에다가 네. 그 씨를 박는다고. 그 솔방울이. 네. 그러면 거기서 움트는 거. 그쵸. 네. 그 소나무가 참 대단하죠, 저게. 소나무는 좋지. 왜냐 잘 크지는 않아도. 네. 척박한탕에 자라니까 소나무는 주변에 누가 자기한테 붙는 걸 싫어해. 약간 반중 같은 느낌으로. 그 바늘 침, 그 입이 바늘 침이잖아. 네. 침엽수잖아. 그러니까 햇볕을 남이 들어오면 못 받아. 네. 여기 소나무 없잖아. 다 잎새 큰 거 몇 개 없어. 네. 이걸 음수, 저걸 양수라 그러거든. 양진역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건 그늘에서도 잘 자라. 저건 옆에 이런 입장이 큰 게 다 받잖아, 햇빛을. 자기를 가리잖아. 얘가 아주 불편해. 죽어버려 봐. 이게 내가 그런 내글이야. 요 부분이 호피, 표범 부분이 이쪽이네. 그래. 약간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표범 바위인 거죠? 표범 바위. 표범 바위. 아. 일명 매바위. 근데 표범 바위라고 더 하지. 왜냐면 호피문이래. 호피문. 그러니까 형태가 아니라 그 무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늬가. 와. 이 사진이 그럴듯하다. 가만 있냐고. 여기 다 올라온 것 같아. 다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여름에는.